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친 거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혁명적인 업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업적인데요. 뭐 황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공과사가 있는데, 공과사?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요. 잘한 점이 뭐냐면은 아주 대표적인 이분의 업적이 뭐냐면은 바로 법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중고생, 대학생 여러분들도 잘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법이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게 사실은 법으로 뭐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뭐 그냥 그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나폴레옹 법전에 어떤 게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했냐면요. 법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다. 사유재산은 존중해줘야 된다. 뭐,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어떤 자유, 취업의 자유, 뭐, 종교를 믿는데 신앙의 자유. 이런 어떤 근대 법전에 가장 기반이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법도 나폴레옹의 그 법전을, 영향을 당연히 받은 거죠. 지금 근대 국가의 대부분의 그 법들이 나폴레옹 법전의 그 영향을 당연히 받은 겁니다. 세계 3대 그 법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 법전, 방금 말씀드렸던 나폴레옹,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최초의 그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이죠. 유스타니우스 법전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사회 그러니까 나폴레옹 법전 이 틀을 이제 해가지고 생겨난 법전이고 그 법을 기반으로 해주고 이제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군사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튼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제 뭐이 시민들은 공화정을 원했죠. 뭔가 이제 그왕 어떤 절대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나폴레옹 군주제로 가게 됐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했는데, 자, 요게,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제 유럽 대륙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 그 하나 남은 게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바로 옆에 영국. 영국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대륙의 어떤 국가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병을 기반으로 한 어떤 육군 전술에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 자체가 해군보다는 어떤 이제 육군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을 그렇게 휩쓸었던 거죠. 근데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륙 봉쇄령입니다. 대륙 봉쇄령이 뭐냐면 유럽을 지금 다 지배를 했다. 지금 다 장악했어. 영국이랑은 무역 끊어버려. 영국 너희들 무역을 안 하니까 니 완전 고립되는 거죠. 그럼 영국이 이제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고 뭔가 뭐 무역이 안 되니까 물건이 건너가질 않고 하니까 얘네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왜냐? 영국이 당시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대륙 봉쇄령이 왜 실패했냐면 영국이 잘 아시겠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전 완전 지구적으로 식민지가 한둘이 아니었죠. 식민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유럽 대륙이랑 무역을 안 해도 나라가 뭐 당장 그렇게 뭐 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영국이랑 무역을 하는 걸 끊었단 말이에요. 영국이 식민지 해가지고 그 했는데 기본적으로 있던 그 유럽 그 국가들이 영국이랑 교역을 해야 되는 이 교역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영석공님 말씀해 주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러시아가 이제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날씨가 좀 추운 지역이긴 한데 나무가 되게 울창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북쪽 지역에 뭐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이쪽 북쪽 지역에도 나무 이제 팔아가지고 나무가 워낙 많죠. 뭐 러시아가 영국으로 그 나무를 굉장히 많이 수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이랑 교역이 다 끊겨버리니까 완전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 대륙 봉쇄령 난더 못해. 아, 나폴레옹 말안 들을 거야. 이러니까 언제냐면 1812년도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장난 아닌데 러시아 쳐들어간 그 병력의 수가 64만 명이 64만 명. 64만 명. 64만 명 쳐들어갔단 말이야. 쳐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지금 싸워가지고 안될것 같아. 도저히 64만 명.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어요.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그걸 버리고 이제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다 불태워버리고 뭐 집도 불태우고 식량 같은 것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왔는데 빈집 온 거예요. 다 갔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겨울이 장난이 아니죠. 영하 40도야. 근데 프랑스군이 그런 어떤 겨울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늘 그렇지만 그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그때도 독일이 추위 때문에 작살이 났었죠. 물론 나폴레옹 그 시대보다 더 이후의 시대지만 이 러시아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되게 잘 알고 그걸 잘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그 추위를 대비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퇴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씨,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얻을 게 없다. 러시아 애들 다 튀었어. 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되죠. 근데 돌아 후퇴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러시아 애들이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추위에 겹치고 뭐 러시아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64만 명이 공격하러 러시아에 왔는데 돌아간 게 고작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64만 명인데 1만 명 돌아왔어. 나머지 다 죽거나 뭐 포로가 되거나 장난 아닌 거죠. 엄청난 그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패배하고 러시아, 프랑스로 돌아오니까 프랑스 그 국민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자기 뭐 자식들 뭐 전쟁터로 보냈는데 러시아에서 다 죽어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한 거야. 패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침략해가지고 점령한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말 그대로 패망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말씀드린 뭐 법전도 만들고 몇 가지 이제 굉장한 그, 그리고 프랑스 국민에게 한때는 굉장한 그 인기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이라고 이제 칭송되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 되게 큰 어떤 그 아픔을 남긴 사람이 된 거죠. 큐! 신나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수 있다! 소중하다! 포장하리라! 패스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검토하고, 또 실패하고, 너 부시지 마세요! 비싼 돈이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